똑똑정보입니다. 용인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합니다.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하면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해드립니다. 용인시는 용인 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12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용인 테크노밸리는 용인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조성되며 뛰어난 교통 여건이 장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세요. 용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 사회적 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대회가 1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상에서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이번 펀딩으로 목표 금액인 100만 원 이상을 모은 사회적 기업은 모인 자금을 가져갈 수 있고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펀딩은 무산됩니다. 용인중앙도서관은 17일과 18일 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엄마랑 아가랑 그림책과 놀자를 운영합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책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체험활동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농촌 테마파크에서는 12월 매주 토요일 이야기가 있는 겨울 체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가족당 2만 원의 참가비가 있으며 농산물을 활용한 겨울철 간식 만들기와 공예 활동이 이뤄집니다. 참가 신청은 농촌 테마파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